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바로 생날 선생인데요. 박건영 씨, 멋진 박건영 씨와 김효진 씨가 완전히 확실하게 망가졌습니다. 확실하게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셨는데요. 자, 그 시사 현장에 엄청난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왔는지 그 현장 지켜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박건영입니다. 아, 오늘은 영화 생날 선생 시사회장에 왔는데, 아, 김유진 씨.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회장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너무 긴장되고요. 떨리고요. 영화가 너무 잘 나왔다는 소문이 있지 않나요?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 남들을 좀 이렇게 청심환도 먹고 왔고, 아, 그래서. 정말? 먹었어. 아무튼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시사회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제 저녁 서울의 한 극장,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아, 홍석천 씨 가장 먼저 나타나셨죠? 건혁 씨하고 워낙 친해요. 같이 뮤지컬하고 그래서. 근데 댄스의 순정 잘 된 다음에 다시 또 영화 주인공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건혁아 화이팅! 시간 아직 입장 안 돼요. 아직 안 됐어요? 민망하셨는데. 입장하셨는데. 민망하셨겠어요. 진짜? 다음부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 저희랑 인터뷰 잠깐만 하시죠. 아, 진짜? 건혁 아저씨랑 그랬는데. 운동하다 말고 왔는데. 아, 그렇구나. 나쁜 자식. 가득 차네요. 날라리 연기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뭐 대박이겠죠. 뭐 무조건 대박이고요.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건영 씨 영화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 영화 봐달라고 어떤지 모니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회 꽃미?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 박건영 씨 응원하러 왔어요. 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숨겨진 코믹한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을 거 기대하고 왔어요. 박건영 씨, 김효진 씨 다. 네, 정말 기대감에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김효진 씨. 김효진 씨. 네. 효진 씨는 자기 영화니까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되고. 박건영 씨의 평소 성격으로 따지면 오늘 VIP 시사 안 오면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성격이 어떠신가요? 평소 박건영 씨 굉장히 터프하죠. 가끔 과격해서 그렇지 남자답고 멋있습니다. 한편 이날 김지수 씨뿐만 아니라 김주혁 씨도 시사회에 참석했는데요. 나란히 앉은 두 분. 두 분이 정말 선남선녀이십니다. 드디어 무대 인사가 시작됐는데요. 환호가 대단하죠? 아, 멋있네요. 인기 짱입니다. 이 자리는 정말 제일 편하고 제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네, 재밌게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생 날라리 선생님 역을 맡은 박건영 씨.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의외로 엽기적인 선생님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학창 시절 난 이런 엽기적인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저 뭐야 고개 숙이라 그래놓고 몰래 보면 술을 파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종창 카메라 뒤다가. 성함이 장내식 선생님이 있었어요. 회초리가 상당히 매우신 분이에요. 저희 학교에 3대 독사분이 계시는데 장독사시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전학을 처음 갔는데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서울서 전학 왔다고 그러니까 서울이 다 네 집이냐고 손 내라고 그래서 슬리퍼 그것도 플라스틱 묻은 걸로 손바닥만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슬리퍼로 나를 때렸을까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지금 건영 씨 생각이 막 나는데. 어떤 역기적인 행동을 하셨나요? 아, 건영 씨가 머리가 되게 길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허리 정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묶고 다녔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못 쳐요. 피아노 못 치는데 막 영혼을 담은 피아노, 영혼 피아노라면서 막 눈을 감고 막 연주하고. 학창 때 역기적인 선생님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저희 학교요? 저 박건영 씨랑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학교 다닐 때 역기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다들 선생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박건영 씨요? 박건영 씨.
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좀 솔직하게. 내용 난처하시는데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죠? 후안이 두렵기 때문에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좀 엽기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레인보우 로망스를 촬영 중인데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오빠가 얼굴이 너무 예쁘장하게 생기셔서 장난스럽게 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척을 한다는 듯. 신희 씨. 신희 씨. 네. 왜요? 영화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희 씨가 막 이렇게 오바 연기하고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그게 엽기예요. 그게 엽기예요? 네, 그게. 사람은 저예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심심하면 전화하니까. 아,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나는 몸매가 더 엽기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의자가 맞을래나 모르겠네. 몸매가 엽기? 선생님, 날 선생 걱정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5월에 우리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것 같아요. 권영 씨 오늘 영화 잘 볼게요. 부산에서 찍은 만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박권영, 김효진 대박! 여러분 영화 생 날 선생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권영 씨, 김효진 씨 변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